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오늘 아침장은요, 조정받는 화폐들이 아주 많이 보이면서 빨간불이 강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다가 현재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초록불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1.48% 상승한 5,7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 이동해볼게요. 시장가치 182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5.4%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차트 쭉 보시면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정받는 화폐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요. 1%에서 3%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차트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상위 암호화폐들 전부 상승폭 조금씩 그려나가다가 오늘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100위권까지 순위 쭉 내려보시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보다는 소폭 조정받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네,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줄여나가는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시면요. 현재 37위 랭크되어 있고 17%대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볼게요. 빗썸입니다. 빗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정도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화폐들은 3%대까지 소폭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이동해보면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대금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두 가지 화폐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부터 쭉 내려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고요.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조금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네, 비슷한 비율로 거래되고 있지만 하락하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조개의 따위와 같고 또 일종의 도박 장치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워렌 버핏은 초기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 지속적으로 해왔죠.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는 입장 자주 내비쳤었는데요. 최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CHI 보건센터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단지 그곳에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다면서 마치 조개 따위와 같고 자신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취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자신의 자켓 단추와 같다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자켓 단추 하나를 떼고 이것을 토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토큰의 현재 가격보다 더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그 단추는 제한된 하나의 사용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의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뉴스BTC는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고 또 젊은 세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미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일종의 투기수단으로 인식해서 무시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기사 보시면요. 버핏의 말과는 상관없이 사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더 많은 대기업들 업계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진화를 해서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입증시켜 보일 것이라는 입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따른 기사에서도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도박장치 발언에도 불구 비트코인이 6,000달러 재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 이어나갑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저항선 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 이어졌고요. 6,000달러 이상으로 가격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중요한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동평균 일단 상승 중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부정적 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하면서 긍정적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1.47% 상승한 5,782달러 선 머물고 있습니다. 6,000달러 초과를 한다면 6,500에서 8,500달러까지 새로운 가격 상승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6,000달러 돌파가 과연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총장이 빗파이넥스와 테더에게 신용거래 서류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3일 뉴욕 검찰총장실이 빗파이넥스 거래소에 테더와의 신용거래 관련 서류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욕 검찰총장은 빗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약 8억 5천만 달러 손실 은폐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빗파이넥스는 합리적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신용거래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반박했었죠. 뉴욕 검찰총장 측은 빗파이넥스와 테더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추가적인 신용거래 막는 조치만 취했다면서 그들의 변호사가 특수금지령에 대해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그들의 명령 철회 요청은 그냥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빗파이넥스 거래소는 최근 동결된 자금 충당할 목적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플랫폼 토큰 레오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블록미디어에서 프라임 상품 구매하셔야만 보실 수 있는 주간 와이즈 칼럼 오늘 방송 통해서 기사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빗파이넥스 테더 문제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사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빗파이넥스와 테더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 강타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사태를 겪었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좀 빠졌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들의 자산 지키려고 달려들면서 일부는 테더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다른 일부는 비트코인을 바꾸기 위해 덤핑 시도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빗파이넥스에서 자산을 완전히 빼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가격 변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요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빗파이넥스에서 약 6%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어떤 이용자는 빗파이넥스에서 9,0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찾아갔습니다. 이 같은 트랜잭션 더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약 1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빗파이넥스 사태로 인한 혼란은 마운트곡스 경우처럼 시장을 뒤흔들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강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기 80일 주기로 초점을 좀 옮겨보시면요. 차트 자세히 보실게요. 먼저 주요 사항부터 짚어보시면 첫 번째는 여전히 비트코인 단기적인 약세 반전선 아래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는 빨간색이 이동평균선인데요. 비트코인이 이 선 아래로 떨어지면 80일 주기 최고치 본 셈이고요. 최근 비트코인은 이 선을 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치를 확인하기 전에 최소한 이틀 정도 연속 그 아래에서 마감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견 존재하고요. 두 번째 주요 사항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소에 따라서 다른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거래소들도 존재하고요. 거래 가격이 예상됐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 또는 보통 가격 혹은 그것보다 훨씬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는 차이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미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또 다른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항 보시면 비트코인 조정의 깊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전에 차트에서 노란색 상승 추세선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이 약 $3,700 정도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약 30%의 조정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사항 보시면요. 새로운 약세 시장을 촉발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 가로선이 마지막 비트코인 약세장 최저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약 $3,10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이게 강력한 지원 수준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시장 분위기를 중립에서 약세로 바꾸지 않으면서 하락 가능한 최저 수준입니다. 네, 와이즈 주간 칼럼 함께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NHN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전면 보류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NHN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블록체인 사업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고요.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일 NHN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모든 사업 보류 중이라고 밝혔고요. 제휴사와 진행하던 사업도 전부 올스톱 상태입니다. NHN은 지난해 지스타 2018에서 게임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페블 공개했죠. NHN은 당시 페블을 통해 자유로운 결제, 투명한 비용 구조, 또 자동화된 토큰 이코노미 등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메인의 페블 코어와 암호화폐 페블 토큰, 또 토큰 관리 월렛인 페블 페이, 페블 트랜잭션 소외 서비스인 페블 트래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국내 사업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당분간 제휴를 포함한 모든 사업 정지됐습니다. NHN이 국내 사업을 접은 배경에는 불확실한 국내 규제 상황 자리 잡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타 업무 진행해 나가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기사 쭉 보시면 관련 사업은 잠정 보류됐지만 별개로 블록체인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HN마저 사업을 보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자 미온적인 정부 태도 탓에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한 관계 업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규제의 어려움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의 엄청난 자본과 인재들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5.74% 상승한 5,71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5월 비트코인 선물 6.03% 상승한 5,7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확인해 보시더라도 빨간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 어린이날 또 내일 대체 휴일까지 연휴를 맞아서 이미 나들이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또 나들이 계획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